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1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일 토요일 경마에서는 승부처에서 그래도 한방 상한가 막권이 한 두어 개 나와가지고 적중수는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환수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야, 특히나 오늘 그 한 70배짜리 제대로 한 방 갈겼는데 2-3착으로 밀려난 거, 제주 경마에서. 과천 경마에서도 50배짜리 주력을 한방 때렸는데 백판으로 들어왔는데 대가리가 부러져갖고 요런거 한두개가 좀더 가미가 됐으면 확실하게 한보따리를 갖고 오셨을건데. 일단 오늘 뭐 제주 4경주 메인에서는 방어마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8배 역상복 뒤집어 가지고 3번마 태풍 안득수를 대가리로 놓고 8.8배 그 다음에 제주 바로 뒤에 5경주였죠. 11번마 지존보배를 놓고 하나짜리 8번마 명가의 힘 복승식 20.2배 거기에 백판짜리 2번마 담대한이 껴갖고 들어오면서 3복승 125배가 나왔죠. 쌍승식은 뭐 한 87배가 나왔는데 우린 복승식만 먹었습니다. 3복승 999도 챙겨 먹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진 과천 6경주 A급 승부였죠. 깔끔하게 세구멍으로 때렸는데 주력 한 방, 자, 4번마 원평 코드는 대가리라 그랬죠, 어제. 거기에, 이거 역시 또 백판짜리, 아나짜리였습니다. 6번마 해피삭스. 4번, 6번, 뭐, 빨갱이들, 대끼리, 준대끼리 싹 다 꺾고, 완전히 백판짜리 하나. 나중에 16.7배, 복승식 16.7배까지 떨어졌어요. 한 20몇 배에서. 쌍승식 23.7배 4번 6번 A급 승부로 완장으로 갔다 상한가 갔다 꽂았죠.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에서 7번마 4상 최강,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2번마 미래군주 33.4배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하나 때려냈습니다.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도 이 10번마 마이티지에 완장으로 갖다 지졌는데 거기에 대가리 팔렸던 8번 승부사 완전히 꺾어냈죠. 거기에다 10번마 마이티지를 한방 11번 로드반에다 11번 10번에다 한방을 조졌는데 로드반이 좀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아무튼 제주 3경주의 배당이 무려 73.4배였죠. 2-3창 밀렸던 게. 10번 해리킹을 놓고 7번 누마로 73.4배. 야, 그 달빛 세상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2번, 10번, 7번 73.4배가 아쉽게 다 와서 날아갔고. 4경주도 11번 큐피드 워리어를 완전히 꺾었죠. 인기 대가리. 거기에 9번 멋진 기록을 놓고 1번마 파인팜 백판이었죠. 9번 1번 50배짜리를 주력 한방 때려놨더니 3번 1번이 들어옵니다. 또 야, 이 대가리 지나는데요. 아무튼 따끈따끈한 마법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한두 개 좀 더 걸려줘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돈다발 챙겨 놓고 오시는 건데.
자, 아무튼 일요일 날, 내일 일요일 날 한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 4, 8, 9, 11. 과천 2, 4, 8, 9, 11. 부산은 2,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아침에 좀 바쁘니까, 요 영상 끝나면 저녁 때, 밤늦게, 새벽에, 아무 때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9시 반 이전에 좀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들어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죠. 간단하게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2번 다나운 로즈, 5번마 슈프림 스타. 두마 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리죠. 자, 2번 다나운 로즈가 직전 경주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면서, 선입 전개하면서 차분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자, 5번마 슈프림 스타.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셌어요. 지모션, 그 다음에 또 들어왔고, 이 원더풀 인디안인가요, 이게? 시크릿 플레이하고. 아무튼 편성이 상당히 셌어요. 메타블레이드. 자, 거기서 오착을 했던 마필이 슈프림 스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2번 다나운 로즈가 현장에 가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요. 송재철 기수. 뭐 조건도 좋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도 갈수 있고. 자, 하지만 직전 경주 2번 마 다나운 로즈가 뛴이 편성보다 5번 마 슈프림 스타가 뛴이 경주가 훨씬 구미가 세다. 5번 마 슈프림 스타 임다빈 기수에서 다시 장철 기수로 안장을 든든하게 고치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자, 요번 승부처는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이 2번마 다나운 로즈하고 5번마 슈프림 스타하고 두 마리가 깜빡이 팔리면서, 뭐, 나머지 마필들도 몇 두가 좀 팔리는데요. 결론은 이둘 중에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느냐. 요거 달러박스 경주로 제가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 대가리 오픈 공개하면서 승부 들어갑니다. 자, 5번마 슈프림 스타. 5번마 슈프림 스타. 직전 경주 좀더센 편성에서 뛰었던 슈프림 스타가 대가리다. 자, 그렇다면 2번마 다나운 로즈를 받쳐만 놓고요. 5번 슈프림 스타를 놓고 아나짜리. 자, 조철이 또 아나짜리 뽑는 데는 귀신 아닙니까? 자, 5번 슈프림 스타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뭐큰 고배당이 터지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자, 2번, 5번. 현장에서 아마 2번이 대길이, 대가리 갈것 같지만, 자, 5번마 슈프림 스타 놓고 갑니다. 자, 짭짤한 배당으로 완짱!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과천 4경주. 국산 6군 13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한방 완장으로 예치권 20장
때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에 5번마 검은질주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 대통령배 먹으려고 올라왔죠. 자, 5번마 검은질주. 자, 서승훈 기수가 오랜만에 박윤규 마방의 말을 탑니다. 직전에 김하영 기수 감량에 태웠었는데 이번에 서승훈으로 바꾸면서 부담은 늘어났지만 자,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자, 이마필이 7월 9일날 뛰고 거세한 다음에 마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5번마 검은질주의 호전세는 계속된다. 자, 5번 검은질주는 대가리인데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이번 경주 최저 배당으로 대길이 팔릴 3번마 PNSR입니다. 자, 54조 박천서 마방의 PNS 시리즈 중에 한 놈인데요. 자, 문세영으로 바꿔놨어요.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어물쩡거렸는데 문세영으로 바꿔놓자마자 바로 대끼리로 팔린다. 대끼리로 팔린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5번마 검은질주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 앞방 떠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린다. 자, 최저배당으로 가는 게 바로 문세영으로 바뀐 PNSI입니다. 네, 기수만 문세영으로 바뀌었지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세진 거는 없는데 자, 이마필 역시도 7월달에 거세하고 마필이 조금 좋아졌는데 기수교체만 한 거 말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대끼리로 빨린다. 땡큐죠, 땡큐. 아리가또 고쟁이 마시. 그죠?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다. 5번 검은질주를 놓고 딱 걸린 찬스. 예측권 20장입니다. 시원하게 요거 한 방, 상한가 한 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요거. 네,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요거 제대로 한 방 딱 걸렸습니다. 예, 문세영이가 배당판에 대끼리 바람만 잡아주고 또 욕 한번 먹고 딱 꺾어지는 타임입니다. 뭐 꺾어진다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이게 좀 대끼리가 제 눈에는 과잉기로 팔린다. 자, 요런 거 뽑아 먹어야죠. 조철한테 딱 걸렸습니다. 자, 5번마 검은질주 놓고 아나짜리 대끼리 막권이 아닌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 경주죠. 2022년을 마감하는 국산마의 최고 지존을 가리키는 대통령배 경주 과천 8경주입니다. 2000m로 열리는 레이팅 140점까지죠. 대가리 상금이 4억 9,500,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먹어야죠, 이거. 뭡니까? 위너스맨, 심장의 고동, 라운포스트, 캡틴 양키, 그 외에 이번 뭐 흥행질주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요거 두말할 거 없이 한방 걸렸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한방 걸렸는데 자, 요번에 또 문세영인데요. 자, 10번마 위너스맨 뭐
조겨보시는 우리 동료분들 중에서 10번마 위너스맨이 조교가 좋니 안 좋니 조교 얘기를 하면서 10번마 위너스맨의 불안감을 또 얘기하는 동료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10번마 위너스맨은 조교 때 좋았던 모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계속 연승을 때리고 있어요. 코리아컵에서도 1번말 세키우란 마필도 따고 올라오고 라운드 파이터도 잡아채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뱃속 편하다. 아, 괜히 이거 대통령별하고 배당 노린다고 위너스맨 꺾고 갔다가 막건 휴지통에 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게더 많다. 10번마 위너스맨은 조교시 모습하고 관계없이 대가리다. 만약에 못 들어오면 전개가 꼬여서 못 들어오는 거지, 뭐 조교가 안 좋아서 못 들어오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배당이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다. 단승식 배당, 뭐 단승식 구매하시는 분들은 위너스맨의 단승식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번마 위너스맨은 대가리고, 자, 후차권에, 자, 위너스맨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 의외로 심장의 고동이 대뜰입니다. 역시나 문세영이 파워가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캡틴 양키, 라운퍼스트, 시프린디, 흥행일주, 거기에 최강 게임의 복병까지. 자, 나머지 마필들이 들어올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해결이 날것 같은데. 왜 메인 승부, 왜 최대 승부처로 잡았냐? 왜 최대 승부로 잡았냐? 잡을 만하니까 잡았다. 배당이 그만큼 짭짤하니까 잡았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10번 위너스맨, 3번 심장의 고동. 자, 요두 마리에다가 때리는 최대 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10번마 위너스맨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요 심장의 고동과 사이에 한 놈이 딱 땡기는 그림이다. 요놈이 조철이 노리는 한 방입니다. 조철이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떠들어드렸던 풀어드렸던 그 마필 중에 한 말입니다. 마침 지난주 월요일날 어떤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에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채팅창에 이 대통령배 경주를 좀 풀어달라 해서 제가 맛보기로 풀어드렸는데 그 월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제 마본이 분명히 대깨리로 갈줄 알았는데, 이 심장의 고동이 대깨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월요 라이브를 잘 청취를 하셨던 분들은 조철의 한방맞건이 어떤 놈으로 갈런지 반해 오실 겁니다. 자, 요거 대통령배, 대상 경주는 누구? 마판 넘버원 조철입니다. 조철과 한배 타고 2022년 대통령배 대상 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항구라 가시자고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가 구경주죠. 구경주 혼합 4군 1200 단거리입니다. 혼합 4군 단거리 1200. 자 요번 경주는요 구멍수 압축해 가지고 깔끔하게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반이면은 충분합니다. 현장에서 뭐 탄력 받으면 단통으로 갈 수도 있고요. 대가리가 또 하나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 되겠다. 환수도 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승부처로 한번 또 때릴 만하다. 자, 이 3번마 리월마죠, 리월마. 데뷔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신인 기수가 타고도 깔끔하게 대가리 왔고, 자, 문세영 기수가 타고는 더더욱 여유롭게 들어왔고, 자, 이제 데뷔 3전차에 3연승을 노리는 콩코드 포인트 자마죠. 자, 요거, 오랜만에 콩코드 포인트 자마 중에서 또 쓸만한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배고픈 24조. 문세영이 최강 카드죠.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3번마 리월마는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도, 오랜만에 문세영 기술을 대가리로 하나 인정을 하면서, 자, 후차권에 문학스톤, 가나패션, 글로벌 골드, 청춘비바, 알렉산더원. 다섯 마리인데, 그 중에, 자, 1번 문학스톤, 2번 가나패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꺾어내면, 한 마리를 완전히 꺾어내면, 때리고 받치기 두 방. 각이 나오죠? 뭐, 2번 때리고 1번 받쳐라. 1번 때리고 2번 받쳐라. 이러면 승부가 안 되는 거지만, 둘 중에 한 놈을 꺾어가면은, 때리고 받치기 승부가 충분히 된다. 찍어먹기.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충분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가는 1번마 문학스톰이 리얼마하고 같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2번마 가나패션과 땡땡 굳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한 놈, 두 놈이 다 무너지면서 나머지 마필에 취입으로 한 마리가 낑겨 들어오느냐. 요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따라가도 되는 3번마 리얼마는 전개상 엮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3번마 리얼마, 요 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구방이면은 충분하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빠따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예측권 5장 10장 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벤츠한대 예측권 20장.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번 때리러 가자. 자, 요번 11경주도 또 한번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또 문세영입니다. 오늘 문세영이하고 조철하고 사대를 좀 잘 맞춰야 되겠는데. 또 문세영이 요번 경주 또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불방울인데요. 직전 경주는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죠. 바이스로이의 한 방 한 6배 나온 거. 야, 직전 경주도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꾸역꾸역 이빠이 갖다 댔습니다. 이번 경주는 소폭이라도 부담 중량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마필은 발주에 기복이 좀 있습니다. 문세영이가 기승술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힘들게 3연승을 했습니다, 얘는. 3연승이 아니라 3연속 입상이죠. 직전 경주에 요 마필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번 경주 이놈이 역시나 또 대가리가 당연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는요, 문세영의 불방울이 인기 1위가 바로 땡큐다. 인기 1위가 땡큐다. 요놈을 거꾸로 갈놈한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철이 그놈을 째려나갖고 안주머니에다 딱 잠궈놨습니다. 4번마 불방울이 인기 1위냐? 땡큐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요번 경주는 불방울을 이기는 건 물론이고 상승시까지 역상승시까지 뒤집어가지고 항구라. 이거는 불방울이 빠지면 또 쌍복 삼복 삼복승도 50배 100배 걸리면 999죠. 이런 거는 오늘 토요일 경마도 한 120배짜리 삼복승 잡았는데요.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문세영의 5번마 불방울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확실하게 요번 경주 역상승식 배당까지 노리면서 한구라 때려먹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를 좀 하나 더 갖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세 개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세 개만 그냥 꾹 참고 가져갑니다. 오늘 부산 경마가 상당히 편성이 재밌어요.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자,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2경주가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19조 김영관 마방에 3번마 바람바람. 21조 민장기 마방에 8번마 골든포인트. 3번, 8번. 38광땡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자, 이 3번마 바람바람. 뒷심이 좋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1400에서 대가리 팔리는 것 같고, 매니피 새끼. 1억 1200만 원짜리죠. 1억 1200만 원짜리. 덕분에 과잉기가 좀 실렸다. 우리가 데뷔전 다음에 직전 경주 다 놓고 때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승분전이죠. 승분전인데 이 추임마라 그래서 늘어난 경주 거리가 마냥 좋은 게 아니죠. 경주거리 1000m에서 1400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얘는 발주가 항상 깔끔한 놈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는 발주가 좀 빨리 나왔는데 언제 또 발주가 또 덜커덩할지 모르죠. 3번마 바람바람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1000에서 1400 급작스럽게 늘어난 경주거리 거기에 8번마 골든 포인트입니다. 골든 포인트. 기복이 좀 있죠? 들쭉날쭉. 2착, 4착, 2착, 4착. 그럼 이번에 2착 할 차례인가요? 아무튼, 8번마 골든 포인트.
8전을 뛰는 동안 2차 두 번이에요. 뭔가 얘도 결정력이 없단 얘기죠.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깝깝하단 얘기입니다. 8전 뛰는 동안 우승 한번 없이 2착만 두 번이다. 그리고 승군했어요. 자, 8번마 골든 포인트. 뭐, 박제희 기수 요새 날라다니는 기수지만은 이게 3번, 8번. 이 최저배당 대끼리 막권으로 들어오기에는 제가 볼때 기대난망이다. 자, 3번마 바람바람. 1억 천만 원짜리 내리삐 새끼에. 최근 퐁당퐁당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8번마 골든 포인트. 3번, 8번. 대끼리. 최저배당. 이거. 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기대난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 경주 이런 와중에 조철이 또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3번에다 지지든, 8번에다 지지든, 한방 지지는 게임입니다. 지져놓고, 자, 요런 인기마필들이 부러졌을 때, 또, 나머지 받치는 마필러도 걸려도 고배당이죠, 이거는. 자, 아무튼, 요 중심에 세울 달러박스. 조철이 한 마리 잡아놨기 때문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아마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배당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걸림은, 주력으로 뭐, 물론, 걸림은 한방 상한가가 나오는 거고, 방어로 걸려도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십시오. 멋진 마번이 날아갈 겁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와 5경주죠.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800, 장거리,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듯이, 호랭이입니다, 호랭이. 임금만 4조, 임금만 마방에. 10번마 호랭이. 최근 두번 경주 모습, 선행받고 한 바퀴씩 연타로 잡아 돌렸습니다. 직전엔 선행가서 한 바퀴, 직전에는 따라가서 2차. 하지만 이 마필 역시도 우승이 단한 번도 없어요, 우승이. 13전 뛰는 동안 2착 3번, 3착 2번입니다.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덕분에 부담 중량은 아직 54kg 적당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근 들어 가장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자, 안쪽에 2번마 투데이 스타가 맘만 먹고 밀고 나오면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바로 옆에 귀찮은 마필이 하나 붙어 있죠. 최은경 기수의 11번마 연승 브라보입니다. 얘가 또 발주가 빨라요. 최은경 기수는 물론 처음부터 잡고 늘어지는 마필이지만, 기수지만은 이렇게 출발이 빠른데 선행 갈수 있는데 일부러 땡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11번 연승 브라보가 옆에 끌려가지고 11번마 호랭이를 괴롭힌다든지, 자, 이 10번마가 앞선 전개가 가야 편한 마필인데, 이 11번마 연승 브라보가 문제라는 얘기죠. 얘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요놈이 옆에서 자꾸 비비적대요. 얘가 마필이 끌려요. 그래서 11번이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비면, 아, 제가 이거를 안 켜놓고 혼자 떠들고 있었네. 전개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10번이 앞에 편하게 가면 되는데, 이 11번이 자꾸 옆에 와서 삐비적 돼요. 잡고 늘어질라 그래도 마필이 끌어대니까, 은경이가 끌려가지고 옆에다 갖다 붙이면, 이거 10번마 호랭이가 갑자기 전개가 꼬일 수도 있겠다. 요렇게 보이는 경주가 바로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호랭이, 너 요번에 잘 걸렸다. 뭐, 조철이 좋아하는 박제이 기수긴 합니다만은, 뭐, 박제이 기수라고 최근에 암만 잘 나간다고 열이면 10번 다 들어오겠어요. 호랭이가 대가리 팔리는 순간,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다. 메인 승부다. 요번에는 1800. 아마 조철이 노리는 요놈 뒤에서 썰매 타고 날라오는 한놈 선추임마 대가리 하나 놓고 선추임마를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로 한방 지져먹을 예정입니다. 선추임마를 대가리로 놓고 자 호랭이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달러박스의 아나짜리 중배당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요번 부산 4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한 구라 하시자고요. 부산 5경주였습니다. 부산 4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5경주 예. 6경주가 아니고 5경주죠.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5경주입니다. 자, 딱 걸렸다. 역상승식 따따블까지 노리면서 한번 들어가자. 자, 이번 경주는 1800 역시나 장거리 경주 혼합 3군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요,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2번마, 워리어 클래스죠, 워리어 클래스. 요번에도 또 박제희 기수네요. 과천에는 문세영 기수, 부산에는 박제희 기수가 요번 주에 1호 경마는 조철과 한판 승부입니다. 제가 박제희 기수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도 그렇고 거의 웬만하면은 인정을 해주고 가는 그런 기수들인데 기수가 암만 좋아도 말이 불안한 게 보이면 빼거나 돌리는 게 정석이죠. 자, 2번마 워리어 크레스입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을 하기는 했는데 뭐 부담 정량도 53. 55, 56. 좀 올라갔죠. 거기에, 직전 경주에도 힘겹게 갖다 들이미는 두번 모두 힘겹게 들이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이빠이 이빠이 쥐어짰던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요놈보다 직전 경주 또는 전전 경주에 경주가 꼬이고 안 풀리고 했던 그런 마필들이 지금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주가 잘 풀렸던 최적으로 풀렸던 2번마 워리어 클래스 박재희가 또잘 타고 욕 한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재희 기수가 이거 처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2번마 워리어 클래스. 아무튼 요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보인다. 4조 임금만 조교산의 마필인데요. 자, 결론은 그래요. 자, 워리어 클래스를 뭐,
바쁠 필요는 없지만, 왜냐? 조천에 달러박스로 역상승식 배당까지. 역상승식 배당까지. 그럼 역상승식을 노리면 어떤 거도 노려야 됩니까? 삼상승도 노리셔야지, 삼상승도. 그죠? 조철이 평소에는 삼복승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렇게 역상승식으로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면 소액으로 삼상승을 공략을 하는 것도 느닷없는 한구라 배당이 행운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2번마 워리어 크레스를 이기러 갈 달러박스 한 마리에 아나짜리 한 방. 거기에 2번마 워리어 클래스는 같이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무튼 직전 경주 아쉬운 모습을 남겼던 한 놈.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이 역상승식까지 메인승부 역상승식 대가리까지 노리면서 마지막 부산경마 메인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방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측권 20장 돈만 세면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3일 1호 경마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아주 따끈따끈한 마번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뽑아놓은 마번 신기하게 갖다 꼽죠. 갖다 꼽는데 이게 같이 엮어서 좀 먹어야 제맛인데 엮어 먹지 못할 때는 이게 열이 받습니다. 자, 내일 1호 경마에서는 꼭 한번 제대로 엮이길 바라면서요. 내일 과천 승부처 2, 4, 8, 9, 11. 부산은 2,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방송 마치기 전에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도 안 들어가는데 좀 유튜브에 좀 많이 좀 홍보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가 많아야 많이 올라갑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자, 내일 1호 경마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